오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벽 제거의 소망을 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좀 더 편한 것을 원합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렇게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안락한 환경을 원하죠. 반면 사서 고생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편한 길을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자처하여서 고생스러운 환경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 해병대에 자원입대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힘든 군대에 가기 위해서 오히려 제수 3수까지 가면서 체력을 키워서 가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참 대견하지요. 일부 젊은이들은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나라에 아직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느헤미야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서 고생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왕궁에서 높은 직위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뭐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과 그 사명 때문에 마음 주려가며 기도하면서 사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죠.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고위직으로 아주 출세했어도 유대인으로서 그의 조국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항상 마음 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곳을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여져 있고 고국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냥 안타까워하고 끝날 수도 있었지만은요, 느헤미야는 좀 달랐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영적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부담감, 바로 부담감이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게 되고 그 일이 그대로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돌이킬까,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면은요 그것이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는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무언가가 자꾸 생각나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사명의 지경으로 한 걸음 더 디딜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그를 더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회를 주시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궁전의 평안한 삶보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 예루살렘 성의 상태가 그 마음에 더 가까이 있었어요. 영적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는 그 기회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 하나님 더 의지하는 복된 순간이 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지요. 느헤미야 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할 때 제일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여서 내가 원한 그대로 갑자기 뭐가 딱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이 한꺼번에 확 바뀌는 겁니까? 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하셔요. 예루살렘 성이 바뀐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상황이 바뀝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도 그래서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일이 한꺼번에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하였을 때에 11장 후반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든 상황을 바꿀 만한 환경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발탁하셨어요. 관원장으로 중요한 직입니다. 우리는 술관원 하면 우리 문화 가운데 술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디 뭐 술상무 됐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주방장 됐나? 아닙니다. 그냥 수락관 나인이나 네시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고대 근동 왕실의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고요. 왕과 직접 접촉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왕이 은밀한 자리인 왕의 후궁까지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주로 은밀하게 있는 그 내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간한 신임 아니면 이 직분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술 맛을 미리 보며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안전을 관리하죠. 왕과 가장 측근에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왕의 옥세를 관리하고 재정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한과 특권을 가진 자리에 일약 발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 우선 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까 왕의 술관원으로 발탁하신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한 것이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나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시나,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근데 기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주어지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인 위기를 맞았고 교회도 상당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근데 이걸 위기다 힘들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회로 만드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느헤미야 2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되기로 된 내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래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게 굉장히 아주 그냥 위기 장면이에요. 술관원장은 왕 앞에 항상 있고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제1번의 임무는 그 얼굴이 항상 밝고 왕 앞에서 즐거워야 됩니다. 기분을 풀어주고 근심을 녹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 얼굴에 근심이 있어서 왕이 관원장 때문에 근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당장 잘릴 위기지요. 자, 기회는 엉뚱하게 찾아옵니다. 느헤미야가 직무 중에서 큰 실수를 범한 것, 얼굴에 수색이 있던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기회를 급하게 만드십니다. 당시 법도로 매우 중요한 죄예요. 페르시아 시대 부조를 보면은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왕 앞에서 신하들이 손으로 입을 가리는 부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의 입김 때문에 왕이 불쾌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왕과 신하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왕 앞에서 표정이 가까워지게 되니까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술을 따라 드리려면 왕 앞에서 얼굴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시중 드는 것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 유일한 특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 큰 실수를 했어요. 수색을 되었고 왕이 보았어요. 왕 앞에서의 두려움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근심이 더 컸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실수도 선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험이 반전이 되어서 좋은 기회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요, 언제나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계획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 그것 때문입니다. 나의 계획은 너희보다 훨씬 높고
내가 그리는 미래의 그림은 네 그림보다 훨씬 더 높은데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은요 미리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어떤 순간 위기라 할지라도 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더 좋은 일을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때 뭘 해야 됩니까? 미리 분명한 목적을 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입니다. 그 앞에 변명할 때에 그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 2장 4절에 보면은요,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왕의 심기를 살피는 부하라면 그 말을 봤을 겁니다. 나한테 화를 내서 이 얘기를 한 것인가? 나를 근심해주고 있는 것인가? 지금 왕의 표정을 보니까 신하를 걱정해주고 있는 표정이에요. 야, 이때가 기회일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그럼 이 순간에 왕이요 잠깐만요 하고 기도하러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눈 감을 새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즉시 기도했을 겁니다. 일명 화살 기도라고 하죠. 화살을 쏘듯이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 이런 기도 언제 가능합니까? 평소에 기도가 쌓여진 사람이 순간적인 기도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까? 머릿속으로 순식간에 외쳤을 거예요. 그는 기도한 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유다 땅에 보내서 성을 중건케 하소서. 분명한 소원과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실수 앞에서 오히려 그가 오랜 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을 풀어놓을 그런 자리가 마련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소원이 있는 기도를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하지 않고 분명한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잘 되는 건데? 잘 된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게 정말 잘 되는 걸까? 아, 참 그러니까 이렇군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한 소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었을 때에 단 한순간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한 소원이 있었어요. 눈 뜨고 싶습니다. 그는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요, 구원받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 백성은 너무 많고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주어진 기회를 놓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소원이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한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참 말이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어떤 용어로서 사람 앞에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느냐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무익한 얘기, 쓸모없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아이 빨리 죽어야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내 그 앞에 가리라, 늘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에서 어떤 눈이 크게 온 날 가다 보니까 어떤 노인이 눈에 빠져가지고요, 아무도 구해줄 사람 없어서 거기 이제 엎어지는 걸 봤어요. 한 사람이 그를 이렇게 손을 내밀어 갖고 힘을 써갖고 구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한 첫 말이 뭐냐면, 아이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예수는 믿으십니까? 그랬답니다. 아니, 의아했어요. 아, 나 예수 안 믿는데요. 아니, 그때 왜 갑자기 당신 죽다 살아 그게 뭔 얘기입니까?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눈에 빠졌지만 이렇게 죽어도 천국 갈 게 분명하니까 아 이러다 천국 가겠구나 하면서 기쁘게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했는데 당신이 날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이 천국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는 믿으십니까? 아, 부럽다는 거예요.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간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를 가는 건가?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출석합니다. 전 그 얘기 들으면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노인분은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었다. 내 평생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삶인데 천국 가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고 가야 되겠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너무나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바리어스를 갖고 있어도요 2미터 앞에 있으면 전염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퍼지고 구원이 퍼지고 은혜가 퍼지고 평강이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이런 위기 가운데 장사도 안 되고 이렇게 한데 당신이 왜 표정이 이렇게 좋습니까? 왜 항상 평안합니까? 이거 알고 싶습니까?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명, 평생 이뤄야 될 꿈,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 요약한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그것 하나가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사람을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해서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집콕 방콕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재택근무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시간이 줄어들 때에 나 자신과 이야기할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민부 칼럼에도 그 얘기를 썼는데요, 육신적 거리는 멀어질지라도 영적 거리는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시고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밀린 성경도 읽고요, 혼자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고요, 또 제 방에 치우지 않은 물건도 치우고 정리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시간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저 때문에 좀 힘든데요, 교회 청소 안 한 데 있으면 야, 이거 다 드러내고 바닥 코팅 좀 해야 된다고 해갖고 이틀 동안 막 다 청소시키고 제가 좀 고생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사람과 접촉이 제한될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본 모습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도 정결해지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딜 향해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주저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가 아니라 로또 번호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나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거 이거 하고 싶습니다. 나의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보는 안목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헌신도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이루실 것을 믿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잖아요. 본문에 아닥사스다 왕은요, 느헤미야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느헤미야 2장 4절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성질이 꽤 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주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성미를 잘 알았던 사람 같아요. 왕이 갑자기 물어보면 어떤 걸 대답할까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미 급한 사람이요, 그 즉시 답이 안 나오면요 또 싹 잊어버려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요 그 성질대로 딱딱 해줘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심기를 살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요, 내가 언제 이런 기회를 맞닥뜨릴지 모른다, 왕 앞에 내 마음을 아뢰고 이 하소연을 할 기회가 언제 내 앞에 떨어질지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준비할까, 언제 준비했겠습니까? 아마 기도할 때 준비했을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십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울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 그 성을 중건할 기회를 나에게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보를 들어보니까 그 성엔 크기가 뭐 몇만 평이고 성은 어디 어디가 뭐 했다고 하며 정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들어가는 재료는 무엇인가? 나무는 얼마나 들어가며 또 주위에 방비는 어떻게 하며 기도하면서 생각하며 계획하며 다 했던 것 같아요. 왕의 질문에 대해서요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2장 5절에 대답이 나오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기도하면서 분명히 정한 게 있어요. 누구를 시키거나 맡기거나 할 게 아니다. 내가 직접 나서야 되는 일이겠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면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6절에 8절을 보면요 더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때 왕후도 왕 앞에 앉아 있었는데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러니까 왕이요 느헤미야를 아주 보낼 생각은 없었어요. 그게 충신이고 너무 기뻐하는 신하니까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야기할 때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얼마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 속에 이미 기한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또 왕에게 하라되 왕이 만약 좋게 여기셔서 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 성전에 속한 명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여기 잘 보면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강 건너 총독에게 보내는 조서를 주소서.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했잖아요. 소수민족 자치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마다의 총독들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하세요. 정치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또 재료를 준비하고 물자를 동원했습니다. 목재가 필요한데 삼림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벌채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공급해달라고 하세요. 경제 요청을 했습니다. 또 군사들을 동원했습니다. 군사들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 참 보면 이런 용이 주도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아, 교회에서요 일을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면요 첫 번째 사람은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하고 막 매달리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기도해 줘서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뭔 일이 생기면은요 기도는 누군가 하는지 모르지만 그분도 기도는 했겠죠. 그 즉시 머리에 계산에 딱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 기한은 얼마, 뭐뭐가 필요하며.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을 함께 두셨습니다. 계획 세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기도하는 사람은 계획 세우는 사람을 격려해줘야 됩니다. 함께 있을 때에 교회가 은혜 가운데 한 몸이 돼서 성장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급했던지 느헤미야 같은 이 두 개가 다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할 때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도 물품 뭐로 할 것이며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이며 이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함께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느헤미야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랴 할 때에 구체적인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대답해야지. 저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수정교회 몇 명이 함께 해주랴 그러면 저는 헉 할 겁니다. 생각 못 해봤는데 만 명 주세요 그럴까?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세요 할까? 보니까 생각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를 주시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겠나이다. 저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목표를 세워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 문이 열려서 온 성도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랴?
예쁘게 만나서 반가이 인사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준비해놔야 되겠지요. 물론 앞으로는 한참 더 조심해야 되겠지만 성도 간의 더 긴밀한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소그룹 모이고 어디서 어떻게 모이고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교제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물망을 촘촘히 짜는 것 준비해놔야 되겠죠. 온라인 예배드리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갖고 있는 숙제가 그거예요. 이 한 달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든든하고 사단박이도 못하며 신천지는 접근도 못하는 오히려 왔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까, 우리 과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곳에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계획을 맡기십니다. 지금 신천지는 분명히 무너질 겁니다. 이만희는 분명히 죽을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이단을 전전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 교리를 또 바꿔가지고요 그 안에 새끼 이만희가 한 열댓 명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건 잘못이다 아니다 하면서 교회를 찾아올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와서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그분들을 돌이키는 예비 작업도 미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느헤미야 총독이 됐죠. 그 당시 유대 지방을 유린하던 원수 산발랏과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도비아는 이 아람 지역을 다스린 자였거든요. 근데 유대 지방이 무주 공산 같으니까요 거기를 찝적거리며 통치권을 행사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 사단마귀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거룩한 소원을 품고 나가는 느헤미야가 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심히 근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하고자 할 때에 사단마귀가 벌써부터 두려워 떨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김포와 인천 서구 검단 지역에 우리 수정교회가 주를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지역을 둘러싼 악한 마귀가 두려워 떨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현재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교회가 영적인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 진리의 울타리가 약하니까 그 틈을 타갖고요 신천지 같은 악한 이단이 사람들을 빼가고 모략 거짓말로 속이고 성격 공부한다고 빼가고, 아, 그런 사람들이 무려 20만 가까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벽이 약하고 무너져 있는 것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다. 한국교회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깨 피고 힘 있다고 어디 정치 뭐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곳 되고 복음 앞에 바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정치, 선한 목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겉모습은 든든하죠. 있지만 어딘가 약한 부분에 악한 사단마귀가 산발랏과 도비아까지 틈타가지고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속히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울타리를 보수하고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보고 소망을 얻도록 우리 교회만 주신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서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가 다른 교회 모습을 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 많다고 그래요. 이럴 때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서 다시 한번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쓴 복된 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의 참모습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기회로 삼아서 주님 우리의 성벽도 수리하게 하시고 악한 사단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해 주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